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의대는 예과 2년이랑 본과 4년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6년간 쭉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특이하게 중간에 현역으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번 선후배가 곧어지면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선후배의 군기가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고, 좀 그런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때는 제가 예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 입학 동기들은 본과 1학년이 되고, 이제 예과 2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컴퓨터 했던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편의상 이름은 김동창이라고 할게요. 1년간 휴학했을 때좀 많이 놀았거든요. 수학강사도 하긴 했지만, 거의 놀았단 말이에요. 토익 공부한다 하고, 막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등짝 때리면은, 엄마, 하고 갈 거라고! 갈 거라고! 하고 학원 가는 척 하다가 안 가고, 나이 먹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탕하게 휴학을 보내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 김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금닥터, 나 너희 학교 넣었다? 뭐? 뭔 학교? 관동대 의대 넣었어. 그래? 야, 공부 좀 잘해서 좀 좋은 데 가지. 삼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동대 와! 아니, 야, 의대가 몇개 없잖아. 야, 20개밖에 없잖아. 20개는 의전이고. 그래서, 그리고 공부 안 돼, 잘! 이러더라고요. 야, 뭐, 오기만 하면은 뭐, 나야 좋지. 그래, 와라! 와라, 와라! 또 어디 적었어? 땡땡땡도 적었고, 땡땡땡도 적었어. 그래? 거기 가! 그래. 야, 오면 잘해줄게. 설마 오겠냐? 했는데, 붙은 거야. 우리 학교로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걔는 저보다 학번으로 따지면 두 학번 아래고, 학년으로 따지면 이제 한 학년 아래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이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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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 이놈시키! 이놈시키! 하다가 2학기 때 이제 학교로 갔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동대 의대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카톨릭 관동의대인데, 그냥 관동대 의대를 할게요. 의대생들이 다 같이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리고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이 한 방에 삽니다. 모든 방에 다 예과 1, 예과 2, 본일, 본일 예의 예일, 본일 예의 예일 이렇게 따르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본과 1학년을 강릉 호랑이라 했습니다. 이 뭐? 제가 호랑이 형님 웹툰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한명한 명이 다 산군인 거야. 강릉 호랑이들이 있고, 2학년은 그냥 이제 후배 들어온 학년이고, 예과 1학년은 예일 나부랭캉인 거죠. 근데 저는 복학을 했는데, 어때요? 학번은 본일이잖아. 사실 저 강릉 호랑이란 말이지? 강릉 호랑이가 입계를 했죠. 들어갔는데 예과 1학년 친구랑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김동창이는 예과 1학년이고. 그래서 기숙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죠. 야! 잘 지냈냐? 와, 우리 학교 왔냐? 야, 공부 좀 하지 하면서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남중 남고 출신인데 대화가 너 정말 잘 지냈니?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서 저희는 야, 잘 지냈어? 야. 지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이제 강릉 호랑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야, 문닥터. 야, 되게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뭐 했냐 요새? 역시 쓴배님이지 쓴배님 이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거 아니에요. 걔들은 본일 예의가 보는데 예의가 볼 때는 약간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지. 저 선배님은 이번에 복학한 1, 2학번 선배님이고, 쟤는 저 사람은 이번에 신입학한 사람 아닌가? 그냥 둘이 아무리 동갑이라고 해도 선배한테 육등자 써가면서 어깨빵 때리는 거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기 전후 사정을 모르고 볼 때는 그냥 두 학번 선배랑 신입학하느랑 동갑인데 말 났나 보네. 근데 후배가 선배한테 욕까지 하면서 주먹으로 치네. 이거는 조금 약간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맞는데 예의를 후배들도 지나갈 거 아니야? 예의를 후배들이 봤을 때는 또 이런 거야. 와, 저 선배는 복학하자마자 후배 때리면서 후배 툭툭 치면서 욕하면서 대화하네. 와, 저 선배 완전 사이코다. 그래가지고 둘다 욕을 먹은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참 위치에 따라가지고 쎄 보이고 강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육군 훈련소로 가서 28살에 갔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27살에 갔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거기서 막내고 저보다 위인 형들이 30살, 31살, 32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게요? 누구였게?
30살 형? 아니야, 잘생겨서 안 그랬어. 그럼 누구였게요? 누구였냐면 20살 조교였습니다. 조교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보고 동안이네 아니네 라는 분들 이런 저한테 좀 과분한 말들이 있는데 제 후배들은 저 되게 아저씨로 봅니다. 왜냐? 선배는 무서우니까. 어쨌든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1학년을 왔는데 뭔가 대화가 애가 좀 어디서 한 소리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야! 또 이렇게 했는데 애가 야 여기선 좀 자제하자 이러는 거예요. 어디 후배가 장소를 가리면서 대화를 해? 그랬더니 얘가 사실은 주변 시선이 좀 그렇긴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어. 나만 지금 고등학교 왔구나. 아 여기는 그래 그랬지 라고 해서 이제 그랬죠. 근데 그 친구가 웃긴 게 집 필요할 때만 선배님이래. 예를 들어 김동창이 야 군닥터 밥 먹자 이래요. 보통 밥 먹자의 국룰은 엠빵 하거나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가. 걔가 아, 잘 먹겠습니다 선배님 이러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그게? 제가 샀습니다. 사고 저도 한마디 하죠. 산 다음에 아 너 직속 선배가 누구였지? 걔가 내 후배지? 아 그래 나오라 해봐. 그런 농담하니 농담을 하죠. 뼈가 있죠. 뼈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아 당연히 후식은 제가 사드리죠. 이 금닥터 노마 이러고 이제 같이 커피 먹고 놀고 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뭐 과제나 뭐 터지면은 꼭 전화해요. 야 금닥터 나 뭐 터졌는데 큰일 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또 가주죠. 중고등학교 친구가 뭐라고? 또 가줍니다. 해결 좀 해주고 모르면은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거 뭐 넌 아는 게 없냐? 난 아는 게 없어 라고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고등학교 친구가 의대회로 온다면은 좋습니다. 생각보다 학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저랑 제 친구처럼 완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정말 반가워요. 같은 고등학교 선배나 후배나 친구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되게 좋은데 이왕 갈 거면 여러분 선배로 가라. 그게 더 좋습니다. 선배로 가면은 놀리는 맛이 야무지게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